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오늘은 2월의 첫날이네요. 2월 한 달도 여러분들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물건은 시흥시에 위치한 물건인데요. 여러분들 많이 가보셨을 겁니다. 오이도 많이 가보셨죠? 오이도에 가면 오이도 항이 있습니다. 그항 바로 앞에 있는 5층짜리 건물인데요. 현재는 어린이집으로 이용되고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용도를 얼마든지 변경 가능하겠죠. 그런 건물 경매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 번호입니다. 2022 타경에 62,396호입니다. 2월 22일 안산 지원에서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974-12번지입니다. 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9억 7,596만 2,200원이고요. 두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격은 감정가격의 49%인 4억 7,822만 2,000원이 최저가격이 됩니다. 네, 이 물건의 토지 면적은 226.9제곱미터입니다. 68.64평 정도 되고요. 건물 면적은 531.01제곱미터, 160.63평 정도 됩니다. 2006년도에 건축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네, 권리는 뭐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법적인 권리는 없다고 사료되니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공법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목은 대지고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도지구입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이고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대상구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189만 5천 원이 됩니다. 네, 뭐 특별 조건은 없습니다. 일괄 매각이고 제시 건물 포함되어 있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면 이렇죠. 네, 이곳이 이제 오이도가 되겠습니다. 이곳이 오이도 항구가 되겠죠. 오이도 항 선착장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이제 배다리 선착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은 아주 뭐 조개집이 많이 있죠. 조개집 식당들이 바다를 향해서 많이 위치해 있고 오이도 종합어시장도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그 앞에 바로 있는 곳이 오늘 추천해 드릴 물건이 되겠습니다. 오이도에 위치한 물건이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성사진으로 보면요.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곳이 이제 오이도 선착장, 오이도 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는 아주 많은 횟집과 또 조갯집과 이런 집들이 아주 있어서 명물이 되어 있죠. 수도권의 명물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딱 바로 뒷골목에 이곳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현재는 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로드뷰를 통해서 좀 살펴보면요.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주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죠. 이 앞부분으로는 모두 다 저게 되겠죠. 횟집이 되겠죠. 근데 여기 위치한 바로 이 물건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는 경매 물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진행을 해볼까요? 네, 역시 어린이집이니까 원색 칼라를 많이 사용했죠. 네,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린이집은 네, 이렇게 해서 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있는 물건인데 현재 경매가 나와 있습니다. 외벽은 일부분이 사이딩이라는 재료를 사용하고 있군요. 그죠? 네, 그리고 건물의 상태도 아주 좋아 보입니다. 좋아 보입니다.
앞부분엔 호텔이 위치해 있네요. 빨간 등대 호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오이도에 빨간 등대가 있죠. 빨간 등대가 있습니다. 명소입니다. 네, 바로 이 물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물건이 되겠죠? 어린이집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주변 환경이 되겠죠? 네, 바로 이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네, 상부 부분이 되겠죠? 옥탑 부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이제 제시의 부분이 되겠죠? 네, 이런 부분도 제시의 부분이 일부 조금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현관이 되겠고요. 네, 위치는 여기가 되겠죠.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오이도항 바로 앞에 있는 5층짜리 근생 건물 아니면 어린이집 건물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임장하시고 공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매와 부동산의 모든 것. 심상준 경매학원. 초보부터 고급 경매 기법까지 실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식을 심상준 박사가 쉽게 가르쳐드립니다. 부동산과 경매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으로 평생 도와드립니다. 심상준 경매학원.